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브레인 TV 지식 소믈리에 서가산입니다. 네, 오늘은 동영상의 타이틀을 제발 날리지 맙시다. 이런 타이틀 달았는데요. 거두절미하고 말씀드리면, 새해맞이 풍선과 풍등을 날리지 말자. 네, 제가 이런 지금 주제로 동영상을 올리는 겁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생각 없이 하는 행동이 어떤 다른 대상한테는 피해를 줄수 있다. 이런 걸 항상 생각해야 되겠죠, 그렇죠? 일단 풍등에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이거 뭐 오늘 나온 기사입니다. 중앙일보에서 국제 기사인데 새해 축하 풍등으로 독일의 동물원에서 화재가 나서 침팬지와 오랑우탄 등 아유 불쌍합니다, 진짜.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올 정도입니다, 진짜. 애꿎은 동물이 30여 마리 죽었다고 합니다. 예, 보시면 어디냐면 독일 이제 북서부의 크레펠트 동물원이라는 곳인데 그또 유인원관에서 불이 났대요. 또 유인원 하면은 여러분 영장류로서 우리랑 가장 가까운 또 친척과 같은 동물들 아니겠습니까? 예, 진짜 그런 동물들의 애꿎은 참변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초기 조사 결과 화재 원인은 새해 축하에 사용된 풍등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하는데, 풍등 보면 풍등의 그 소재 자체가 좀 이렇게 막 종이 같은 걸로 돼 있어서 불이 붙기 쉽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쵸? 그러니까 어떤 생각 없이 여기에 뭐 주민인지 뭐 관광객인지 모르겠지만 와가지고 날리다가, 그쵸? 축하한다 치고 날리다가 애꿎은 동물들을 죽이게 된 거. 새해 이거 참 진짜 이런 소식이 얼마나 진짜 하루 진짜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그죠? 1년 동안 내내 재수 없을 것 같고, 그죠? 보면 이렇게 영장류가 표현돼 있네요, 침팬지 같은 게. 그래서 이렇게 보면 와 대형 화재였네요, 그죠? 지붕이 다 타고 있습니다 여기. 그래서 현지 경찰과 소방대는 0시 38분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니까 이거는 뭐 빼도 박도 못하는 그 축하 파티였겠죠, 그쵸? 왜냐면은, 보십시오. 0시 38분에 신고를 받았으니까, 새해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죠. 1시간도 안 지났을 때네요. 불 속에서 침팬지 2마리만을 구할 수 있었고, 불에 타지 않은 다른 우리에 있던 고릴라 7마리도 살아남았는데, 소방대원들이 애쓰셔서, 가까스로 다른 시설을 번지는 것을 막긴 했지만, 이 시설에 있던 분들은, 이 시설에 있던 영장류 분들은 다 돌아가셨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아이고, 진짜. 네, 뭐 완전 전소해버렸죠. 아이고, 진짜 뭐 아비규환이었을 것 같습니다. 불지옥이네요, 불지옥. 하지만 이렇게 또 주민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추모하는 사진, 그동안 또 찍었던 사진 같은 거 하면서 이렇게, 그쵸? 이거 뭐 아이들이 스크랩해 놓은, 그쵸? 이런 것도 자료도 가져오고 이렇게 해서 또 추모를 해주네요. 이건 참 아름다운 광경입니다. 아, 너무, 너무 진짜 가슴 아프네요. 바룸이라고 돼 있네요. 그쵸? 왜? 이런 뜻이죠. 그쵸? 왜 죽어야만 했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아직 범인은 밝혀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최악의 공포가 현실이 됐다면서 자정이 조금 시간에 끔찍한 비극이 우리를 덮쳤다. 유인원 사육장이 전부 불에 탔다고 이렇게 하면서 근데 동물보호협회는 모든 유형의 불꽃놀이를 금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맞습니다. 동물원, 농장, 애완견 사육장 뭐 이런 거, 예, 그쵸? 그런 거그 그런 거는 좀 그쵸? 이런 데는 여러분 뭐 불이 금방 옮겨 붙을 수 있으니까요. 숲 같은 데서 하지 말아야 되죠, 그쵸? 예. 무절제한 축하 행사가 동물들에게 극단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끔찍한 증거라고 밝혔다. 그래서 항상 이런 우려가 있어 왔나 봐요. 근데 이게 현실화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 같은데 어쨌든 아 이게 진짜. 지난 1975년 개관한 크레펠트 동물원은 매년 40만 명이 방문하는 명소다. 그 중에서도 뭐이 유인원관, 뭐 오랑우탄 같은 거 보기 쉽지 않잖아요. 그죠? 보기 어렵잖아요. 동물원에서 이런 거 보기 어려운 동물들이잖아요. 침팬지 같은 거. 예? 그런데 아마 여기가 제일 명소였을 것 같은데, 제일 그 규모도 굉장히 크잖아요. 근데 이런 데서 화재가 발생해서 이거, 아, 참, 진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리고요,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분은 뭐 윤세아라는 분인데 그거 같습니다. 뭐죠? 그 여배우이신 것 같죠? 예. 아 저는 잘 몰라가지고 연예인들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분이 자신의 뭐 인스타그램인가
예, 인스타그램인 것 같은데 거기서 지금 비판을 했다고 그래요. 여기 제주도인데 제주도에서 이렇게 풍선을 이렇게 날리고 있는 것을 비판했다고 하시는데 저는 이분의 생각에 참 동의를 합니다. 여러분 이 풍선 날리는 거는요. 풍선이 고무로 돼 있잖아요. 여러분 고무는 분해가 되게 참 힘든 이제 플라스틱으로 돼 있, 플라스틱 같은 그런 물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게 제주도 같은 경우 특히 또 해안 저기 해안이 그러니까 뭐지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그러니까 이게 바다로 갈 확률도 높겠죠. 물론 땅에 떨어져도 토양 오염이 되겠지만 바다에 떨어지면 더 큰 문제가 그 색깔이 있는 걸 보고 달려드는 그런 물고기들도 많아요. 그래가지고 뭐 호기심에 이렇게 뭐 이렇게 삼키려고 했다가 뭐 많은 해양 생명체들이 이제 뭐 죽거나 할 수 있을 가능성도 있고요. 또 그 새 같은 것들도 그쵸? 호기심에 쪼거나 하다가 이게 또 잘못해서 불이 엉키거나 해서 죽는 경우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지금 풍선 날리기 위험한 이벤트니까 하지 말자 이렇게 지금 하셨다는데 예, 진짜 저도 이거 참 어이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좀 아무리 뭐 풍선 날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뭐 새해 축하할 때 그냥 조용히 그냥 이렇게 하면 그냥 이렇게 뭐죠? 조용히 그냥 그 자신이 그냥 어떻게 할지 그런 거 생각하고 지난해 반성하고 이러면 되지. 뭐 이런 거 올려가지고 이렇게 무슨 뭐 색색의 풍선이 하늘을 뭐 장식하면은 뭐 그게 뭐 사진 좀 찍고 이런 거 무슨 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 동물들 생각하고 자연환경 생각해서 이러한 이벤트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풍선하고 풍등 날리지 말자. 제가 이런 취지로 지금 말씀드렸고요. 예,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